안녕하세요. 리뷰빌 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오뚜기에서 진짬뽕 이어서 진한 구량이 가득한 굴 진짬뽕으로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나 구매해서 지금 맛을 보려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뚜기가 요즘에 아주 그냥 짬뽕으로도 이제 흰색 짬뽕, 예전에 뭐 나가사키 짬뽕이나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하얀 국물 전쟁이 있었는데, 다시 또 한번 하얀 국물에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굴진 짬뽕을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스프가 들어있어요. 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면 서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조리법은 뭐 물 500ml 넣고 액체 스프 넣고 3분간 더 끓이고, 조리 후 유성수프를 넣어 잘 저어서 먹는, 보통 우리 라면 먹는 그런 조리법하고 비슷하고요. 아주 그냥 어떤 맛일지 하얀 국물이. 요즘에 굴철인가? 굴? 요즘에 굴이 제철 음식이기도 하죠. 뭐 김장에도 많이 쓰고 막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녹여냈는지. 면 소맥분, 팜유, 말레이시아 감자 전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해물, 야채, 볶음, 뭐 굴, 엑기스, 분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트륨 1850mg에 93%, 탄수화물이 84g에 26%, 당뇨 40g에 4%, 지방 17g에 31%, 트랜스맥 없고 포화지방 8g에 54%, 콜레스테롤 5mg에 2%, 단백질 10g에 18%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굴 진짬뽕입니다. 굴 국산이 14.8%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한번 끓여가지고 굴 진짬뽕의 진정한 맛이 어떤 맛인지, 진짜 굴이 굴향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지 진하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안에 내용 구성물은 어떻게 들어있냐, 일단 면은 진짬뽕하고 조금 달라요. 보시면 그냥 약간 얇은 면으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먹는 라면 그런 면발 해서 만든 것 같고. 자, 이거는 스프는 3개라 그러는데 이건 스프는 어디갔냐. 자,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굴진짬뽕, 건더기 스프, 그 다음에 또 액체 스프, 여기도 또 액체 스프가, 그 다음에 유성 스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들어있고요. 건더기, 건더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이 아주 중요한 거지. 짠. 프리미엄이잖아. 굴 진짬뽕. 이 정도면 프리미엄 아닐까요? 거의 뭐, 1000원대가 조금 넘는데, 초반대인데. 요즘 라면 값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건더기도 그래서 그런지 좀 통통하게 이렇게 보시면 뭐 각종 해산물, 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오징어 이런 것들 건더기 스프가 풍성합니다. 그런 대로 뭐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만큼 얼마나 더 맛있는 맛이 될런지 한번, 그러면 한번 굴 진짬뽕 한번 제대로 한번 끓여가지고 한번 맛을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맛있게 한번 조리법 따라서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 왔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유성수프 지금 이렇게 넣은 상태인데, 뭐 이렇게 뭐 고소한 참기름 냄새 비슷한 이런 게 이렇게 유성수프 넣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끓여 왔습니다. 뭐 건더기 푸짐하고요. 아우 냄새가 아우 아주 마치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그 짬뽕 있잖아요. 굴짬뽕 그 냄새가 어우 아주 그냥 약간 뭐 매콤한 그런 향도 이렇게 착 풍기면서 굴 냄새도 이렇게 살짝 바다 내음이 확확 이렇게 퍼지는 게 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유성 수프 이렇게 또 넣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아주 고소한 이런 기름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렇게 아주 느껴지는 게, 어우,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면도 기존 면보다는 조금 더 윤기나고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면이긴 한데, 한번 그러면 하얀 국물 전쟁에 이렇게 뛰어든 또 굴 진짬뽕 한번
진한 굴향이 나는지 일단 면이 뿌르니까 면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우 면발 어우 좋아.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불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기가 나면서 매운 진짬뽕하고는 확실히 담백하면서 깔끔한 국물 하얀 국물처럼 와 일단 면이 굉장히 얇아요. 얇은 면이라서 잘 넘어가면서도 야 이제 깔끔한데 맛이 개운한 맛도 있어요. 아주 그냥 자극적이지 않아서 일단 좋은데요. 요즘에 하도 매운 라면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충분히 굴향 뭐 이런 것들 짬뽕이 가져야 될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담은 그런 짬뽕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국물 맛은 어떤지. 자 이렇게 일단 굴맛은 잘 담았어요. 근데 이제 나가사키 짬뽕은 더 뽀얀 국물이잖아요. 뽀얀 국물이라고 생각하면 요 굴 진짬뽕은 뽀얗기보다 약간 맑은 투명한 이렇게 국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이게 좀 걸쭉한 나가사키 전분 이런 건 좀 약간 걸쭉한 그런 느낌에 이건 감자 전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게 국물 맛을 냈다. 그리고 이제 요 고소한 그 유성스프의 그 기름 그 맛이 개운하면서 아주 깔끔하면서 시원한 그런 짬뽕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담았고 약간 매운맛? 그 후추맛 비슷한 그 매운맛이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어가지고 야 좀 진하게 아주 느껴지는데요. 굴맛도 뭐 그런대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굴러가지고 먹으면 더 훨씬 더 시원할 수 있는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도 넣으면 훨씬 더 매콤하면서 아주 알싸한 그런 시원한 국물맛 거의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맛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와. 국물이 아주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주 끝끝에 이렇게 딱 목을 넘어갈 때 그 굴 냄새 있잖아요. 특유의 약간 비릿하면서도 그런 굴향의 느낌이 이렇게 쫙 느껴지는 게 아주 풍미가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짬뽕도 뭐 물론 굉장히 맛있는 맛이지만 매운 맛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맛있지만 이거는 진짜 조금 더 덜 자극적이라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아하실 만한 그런 맛이다. 요거는 진짜 김치 있잖아요. 김치 우리나라 김치 딱 갖다 놓고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딱 얹어가지고 하나 딱 먹으면 그냥 후루룩 짭짭이지 그냥. 와 괜찮다 진짜. 약간 일본 스타일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아침에 해장하는 그런 라면으로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그런 라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이게 맛이 괜찮아요. 진짜. 아주 짬뽕 요거 하얀 국물 아주 괜찮은데 이거. 감칠맛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네. 여러분들도 한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무래도 신제품이고 이러니까 조금 뭐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가격대
만족할 만한 뭐 그런 맛과 깊은 풍미 이런 것들이 굴 맛이 아주 잘 향부터 맛까지 잘 이렇게 밸런스를 잡은 예,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쌀쌀한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예, 그런 맛의 라면이 아닐까, 예, 짬뽕 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각종 해산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징어나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뭐 같이 끓여 먹으면 훨씬 더 예, 맛있는 그런 라면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면이 조금 이렇게 얇은 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진짬뽕하고 좀 차별화를 좀 두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라면에는 이 면발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직접 오뚜기에서 나온 신상품 굴 진짬뽕 한번 진한 굴향 가득하니까 한번 직접 맛보시고 요즘 쌀쌀한 날 예, 한번 한 그릇 호호 불어가면서 아주 김치하고 밥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끼 뚝딱 이렇게 한번 라면으로 맛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시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 맛이 아주 아주 괜찮은데 진짜 이거 시원한 국물 맛 아주 개운하다 진짜 깔끔한 건더기가 아주 그냥 배춘지 판지 어우 아주 그냥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아주 먹는 재미까지 있네.